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유럽인과 국제 결혼한 남성 다시 찍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분 다시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 3분이거든요 지금 한참 바쁠 시간인데 이분이 지금 그 전업주부로 계시는데 들어가서 안에서 뭘 하는지 자세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뭐 하고 오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다 준비시키고 등원시켜야죠. 아, 그럼 아내분은 지금 출근하신 거예요? 와이프는 출근하고. 네. 원래는 저희가 맞벌이를 항상 했었어요. 네. 근데 둘째까지는 맞벌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셋째가 태어나고부터는 맞벌이가 진짜 불가능하다 해야 되나? 애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도 제가 회사에 좀 여건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 육아휴직 써가지고 집에 계속 상주해 있고 와이프가 일하러 갔고 와이프가 이제 네. 출산한 지 두 달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굳이 집에 이렇게 두 명이나 있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자기가 일하러 가겠다. 그래서 와이프도 출산한 지 두 달 만에 산후조리원도 안 가고 바로 회복해버리고 바로 일하러 가던데요. 아내분이 돈을 벌어 오시면 아내분은 네. 집안일 안 하시는 건가요? 아, 집안일 하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왜냐면은 이 집안일 자체가 남자가 하는 거랑 여자가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여자들의 그런 깔끔함이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와이프도 집에 와가지고 미비된 부분들 좀 도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바빠 보이진 않네요. 제가 듣기로는 네. 전업주부를 하면 막 너무 바빠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애기 보는 게 더 힘들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0년 동안 직장 생활한 거랑 지금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는 거랑 그 비교를 해봤을 때 전업주부가 훨씬 편하다는 거를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 돈 벌어오는 것보다 애기 보는 게 더 편하다고요? 네, 저는 그래요. 게다가 3명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네, 저는 집안일이 훨씬 편해요. 너무 만족하고 있고. 아니, 보통은 돈 벌어오는 게 더 쉽다, 애 보는 게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사회생활 10년 동안 해봤는데 그 10년 동안 하는 게 더 힘들었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은 일을 하러 가면은 직장 상사 스트레스 받고 실적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루 근무 시간도 막 8시간에다가 출퇴근 시간 2시간 휴식 시간 총 11시간이잖아요 하루에 11시간을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애들 보면서 애들이랑 시간 보내고 집안일 하고 저는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덜 심하고 그러니까 사실 집안일이 힘들다고 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8kg예요 여자가 8kg짜리 애 들고 계속 이렇게 집안일 하려고 애들 샤워시키고 뭐 목욕시키고 밥하고 이런 거 하면은 솔직히 이해는 돼요. 그것도 왜냐면 애가 무거우니까 크면 클수록 체중이 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전업주부가 훨씬 편하다. 사실 전업주부를 한번 하면은 복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되게 많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남성분들이요? 아니요, 여자분들. 저희 회사에도 육아휴직을 쓰고 전업주부를 하다가 애 키우는데 이제 계속 집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복직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이래서 복직을 안 하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럼 아내분이 네. 자기가 돈을 벌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내분의 불만은 없나요? 와이프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집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좀 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등원시키고 집안일하고. 아내분이 벌어오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생활이 되세요? 사실 와이프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는 몇 시에 밥 먹나? 4시에요, 4시.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애들 아침 먹이고 제대로 막 정리 안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근데 아이들은 막 밥을 네. 2시간에 한 번씩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아, 맞아요. 그 신생아 때는 배가 좀 작아가지고 3시간에 한 번씩 계속 먹여줘야 돼요. 그럼 새벽에는 어떻게 해요? 새벽에는 일어나가지고 제가 먹이죠. 제가 백수니까. 알람 맞춰놓고. 네, 네. 이게 한 6개월 네. 정도까지 힘들어요. 신혼부부들이 그런 걸로 약간 조금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집에서 있는 전업주부가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걸 함으로써 와이프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으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더 벌어오고 일을 할 수가 있지. 그걸 또 막 와이프한테 시키면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직장에 가가지고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또 회사에서의 피곤하고 막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집에 있는 사람이 일하러 가는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다 좀 맞춰주고 열심히 다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솔직히 저는 아침까지는 안 차려주거든요. 왜냐면 와이프가 그런 것도 좀 배려해줘가지고 자기는 그냥 컴플렉스 타먹 간다. 근데 전업주부인데 애도 없는데 남편 출근하는데 퍼질러 자고 있다. 아, 제가 남편이라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런 전업주부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얘기들이 나와서 좀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니까 항상 저희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아전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77만원까지 손해인데요. 국내 가입자 수 1위 아전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은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입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니까요.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전당에 꼭 한번 전화해보세요.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혼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진짜 이게 돈이 여유가 있고 그렇더라도 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일을 안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그렇게 집에서 팅가팅가 놀면서 집안일 한다는 명목하에 솔직히 집안일 솔직히 할 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옛날 저희 어머님 세대랑 지금의 그런 집안일의 퀄리티가 달라요. 제 주변에도 가정주부들 되게 많이 계신데 집안일이 끝이 없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집안일 네가 한번 해봐라 끝이 없다 얼마나 네. 힘든지 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네. 많으신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집안일 자체가 저희 세대의 집안일과 저희 부모님 세대의 집안일이 차원이 다르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빨래, 설거지, 청소, 바닥 청소 다 엎드려가지고 손으로 다 했겠죠. 근데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있지, 식기세척기 다 해주죠. 저쪽에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넣으면 끝이에요. 빨래 넣고 이거 할 필요 없이 건조기 다 때려넣으면 알아서 다 말려 나오죠. 그리고 로봇 청소기 그냥 켜놓으면 알아서 청소 다 해주죠. 사실 뭐 집안일이라고 할 게 저는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전제품을 활용해서 집안일을 해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은 아이러닉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너무 깔끔한 사람들, 이런 것들을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끝이 없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뭐 지금 그렇게 더러운 상태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맛있잖아요 항상. 항상 이 정도 퀄리티는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저희 와이프는 되게 깔끔한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 걸 못 봐요. 집에 왔는데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러면 또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애들 다 하원시키고 나면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오래 안 걸려요 사실. 그러면 저녁은 누가 차려요? 저녁은 저희가 애기가 셋이기 때문에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저녁에 먹을 것들이랑 간식이랑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준비를 해놓죠. 그냥 지금 다 해놓고 그냥 꺼내서 먹기만 하면 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놓죠.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애기 셋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와이프는 이제 톤이 봐야 되고 아내분이 그러니까 일 끝나고 와서 다시 또 애기를 보고 그렇죠. 톤이 봐야 되니까 또 애들이랑 놀아주고 네.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설거지도 같이 하시고 네. 집안일 일 다 그냥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와이프도 같이 와이프가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가 전업주부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제가 성격이 급해서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10년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그런 사회생활과 지금 전업주부를 비교했을 때 느낀 거는 전업주부가 정말 편하고 여유 있고 시간도 많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게 애들 이제 분유. 분유값이 한 달에 3만원인데 네. 얼마나 빨리 먹는지. 아 이렇게 해서 3시간에 한 번씩 먹인다고요? 네. 요즘은 다 좋은 게 이것도 온도를 다 맞춰놔요 세팅. 알아서 40도로. 그러니까 따로 젖병 소독 다 하고 소독기 넣고 그러면 이제 환기까지 다 해주고 그리고 분유도 온도를 다 맞춰줘요. 뭔가 그러니까 다 자동화가 다 네. 그리고 저희 집에 넣는데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자동으로 분유를 제조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젖병을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분유량을 알아서 다 나오고 양까지 다 맞춰줘가지고 제가 방금 이 한 이런 과정도 생략을 해주는 거죠. 아유 잘 먹네. 예, 잘 먹어요. 전업주부를 하면서도 내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 지금 유튜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아니, 그렇게 세 명을 케어하는데? 네,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이 일주일에 하나씩 그리고 쇼츠는 뭐 일주일에 한 3개?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영상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어제 5만 명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영상 퀄리티가 나쁘지 않고 구독자들도 이렇게 많이 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되는 거죠. 시간이 있다라는. 근데 지금 선생님도 91년생 저랑 동갑이잖아요. 네. 저희 MZ세대인데 네. MZ세대분들이 보통 아이를 한 명만 낳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결혼하는 연령대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결혼 자체를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또 신혼생활 즐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노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애 낳으면은 그 연령대에 애를 키워보면 엄청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힘들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젊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뭐 35, 36 이렇게 됐다 근데 애를 한 명 키웠다 그러면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27에 그럼 결혼을 한 건가요? 25에 결혼했죠. 만 25? 16년도 25시면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뭐 네 맞아요. 돈도 없어요. 그런 맞아요. 시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반지하 살았죠. 아 결혼해서 반지하 사신 거예요? 네, 네. 반지하 살다가 네. 와이프랑 맞벌이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 아파트 사고 그러니까 집 없이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이 25살 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뭐 집 비싼 전세 살고 그랬겠어요. 두 분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양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염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집이 없다는 건. 근데 사실 저도 결혼 안 하는 문화 중 하나가 양측 부모들이 지들 좋다는 결혼에 너무 참견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결혼에 관여를 하려고 하세요. 당연히 합가라는 문화 때문에 저도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걸 함으로써 이 결혼이라는 게 더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와이프는 양가 부모님 관여는 거의 없고 그냥 저희한테 다 맡겨주셔가지고 결혼도 다 스몰 웨딩으로 하고 뭐 혼수 뭐 그런 것도 뭐 아예 안 하고 아스트메도 100만원짜리로 하고 싼 건가요? 제가 결혼 안 해봐서 네 엄청 싼 거죠. 보통은 지금, 얼마나 들어요? 지금 최소 한 500 하지 않을까 싶어요. 500만원요? 저 때도 제일 싼 게 한 200만원 300만원짜리였는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100만원짜리로 했죠. 제일 싼 걸로. 그럼 결혼식은 얼마 정도로 했어요? 결혼식 돈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돈이 안 들었다고? 네, 왜냐면 저희가 여름에 해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대관료 안 내고 뭐 몇 명 채우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도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없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결혼식 할 때도 뭐 식비만 뭐 6-7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럼 그때 혹시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어요? 퇴근하고 이제 배달했어요 저는 피자와 배달 알바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우리의 의지만 중요한 거지 뭐 약간 부모님이 뭐 없어요 그런 뭐 거 가치 판단이나 뭐 이런 네. 건 전혀 뭐 없어요. 집안의 개입은 없었던 거예요?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받은 게 없으니까 이런 주고받는 문화가 진짜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도 저희 딸이랑 아들 나중에 결혼할 때 특히 저희 딸 만약 그쪽 부모님이 집을 해준다 우리 얼마 갖고 와라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알아서 하라끔 하고 싶고 그리고 그쪽 집안에서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왔는데 저희 딸이 이만큼밖에 못 가져왔다 이런 결혼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아요 못 받았으면 뭐 없이 시작하던지 정말 좀 동등한 상태로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저희 딸이 그쪽 집안에 취직 가가지고 얼마나 기죽으면서 살겠어요 그리고 그쪽 집안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넌 이만큼 왜 안 해라는 기대감도 있을 거고 그럼 또 그것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저희 딸은 저는 그래서 저랑 저 와이프처럼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선순환 구조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면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겠지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학벌 그 사람의 뭐 집안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제일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중에 결혼할 때 이 사람의 인격과 인성 그리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자신감과 의지 저는 이런 거를 좀 중심으로 볼 거지 이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고 뭐 직업이 뭐고 이런 건 저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이 있냐 없냐 신경 안 써요 있으면 전세냐 월세냐 아, 매매냐 신경 안 써요. 네, 반지하 살아도 돼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주면 해줬지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래도 젊을 때 그런 고생이 나중에 더 저희도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딸도 이렇게 느껴서 소중하다는 걸 느끼는 것도 되게 좋은 교육 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결혼 사진이 그 100만 원 주고 스드맹 했다는 네 맞아요 이거 100만 원짜리 보통 결혼 사진 하면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해서 비싸고 좋은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사실 이게 모델이 중요한데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겠어요? 와이프가 워낙 미모가 되니까 이게 와이프 제일 좋아하는 사진 너무 이쁘죠? 이게 스드메 100만원 드레스 제일 싸구려요 이게 드레스는 얼마짜리예요? 다 합쳐가지고 100만원이니까 뭐 드레스 몇십만원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20대 초반 때 외국 여성을 한번 만나게 되니까 그냥 외국 여성들만 계속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 여자분들이 너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면 정말 제가 인격체로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뭐 사소한 거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동등한 관계 데이트를 했을 때 정말 즐거운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듯한 느낌 근데 반면에 20대 초반 때 만났던 그 한국 여성분들은 자꾸 저한테 뭔가 바라고 뭔가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뭔가 다 이렇게 해오길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서비스직이 돼서 뭔가 그분들의 서비스를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제가 뭔가 기념일 때 뭐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걸 선물을 줬을 때 계속 이 사람의 눈치와 그런 반응과 이런 걸 계속 보게 되고 근데 반면에 외국 여성분들은 제가 다른 분이랑 만났을 텐데 그분은 비자가 만료돼가지고 이제 한국을 떠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선물로 그냥 저희 같이 찍은 사진이랑 다이소에서 산 액자 포장용 박스 그리고 다이소에서 산 포장지 아래 뭐 좀 있어 보이게 하는 그 아래 까놓는 거 있잖아요 풀 같은 거? 풀 같은 거 그거 해가지고 줬어요 그걸 선물해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눈물까지 안 들어 너무 막 그런 리액션을 해주니까 다이소 얼만데요? 5천 5천원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외국분들은 제가 이 여성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런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뭐 티파니 다이아 반지 제 와이프 결혼할 때 다이아 반지 10만원짜리 해줬는데요 일부 다이아몬드 10만원짜리 다이아가 있나요? 제일 작은 거 일부 다이아인가? 하여튼 20만원 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했을 때 아니 저는 그때 돈도 없는데 무슨 티파니 반지를 사요 요즘 저희 MZ세대들이 이렇게 네. 결혼을 많이 좀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해도 늦게 하거나 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스타 때문인데요 인스타 네. 다 그런 욜로적인 마인드 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뭔가 사람 내면의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곳에서 행복을 추구를 해야지 저 진짜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저 정말 행복해요 진짜로 아내랑 이렇게 맞벌이 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지내고 애기들 크는 과정 다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다 건강하고 물론 경제적으로 부자는 아니지만 심적으로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행복을 쫓아야지 왜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서 행복을 쫓는지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자기 결혼할 사람한테 이제 프로포즈는 못하고 뭔가 선물을 줘야 된다 그래서 선물을 해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선물이 1,500만원짜리 샤넬백을 해줬다는 거예요 1,500만원짜리 샤넬백인데 왜 사준 거예요? 이제 결혼하니까 프로포즈 겸 그냥 선물을 한 거죠 그럼 그분 얼마나 보세요? 한 달에 300? 그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실수령액 300만원? 네 300 초반? 그러면은 자기 월급에 5달치를 모아가지고 몰아박은 거죠 그 선물에 그래놓고 저한테 나중에 결혼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비싸냐? 샤넬백 비싼 건 모르고? 그니까요! 제가 진짜 와 뺨따구를 진짜 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 제 친구인데 술 먹다가 제가 열불이 나가지고 진짜로 그 친구한테 정말 그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진짜 왜 그러냐 왜냐면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거든요 내가 사는 거 못 봤냐 빨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좀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딴 물질적인 거에 1,500만 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에 어쩔 수가 없대요 아니면 결혼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슬프다. 사실 저는 저 한 명이 한국 출산이 났다고 하잖아요. 저 애기 3명, 와이프, 대한민국 인구 4명을 늘렸어요. 이게 지금 높으신 분들도 빨리 이민청 신설하고 이런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왜냐면은 출산율 해결한다고 40종가 썼다는데 해답이 나와있는데 왜 이걸 모르시는 걸까. 그냥 유튜브에 국제 커플만 쳐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 없어도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